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수금부터 갈게요. 선수금의 반대가 이제 당좌 자산을 배웠던 선급금 기억나시죠? 먼저 지급했다. 먼저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수주공사, 수주품,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이에요. 여기 말할 때는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받아놨대요. 그럼 바로 밑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받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건 예수금이야. 이렇게 상거래가 아닌데. 근데 이쪽에 가보면, 선급금에 가보면요. 일반적인 상거래 관련돼서 돈을 먼저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 원재료나 뭐, 상품 등의 재고자산을 확실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고, 장차 재고자산 등의 계정 과목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좀 표현이 다르잖아. 원래라면 상거래와 재고자산을 사는 건 상거래잖아요. 그 상거래가 아닌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명칭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나 있는데, 네? 실무 관행상 이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급금은 그래서 우리 문제 풀때뭐 나와요? 차 살려고 계약금을 먼저 줬어요. 이거 상거래 아니잖아. 뭐 비품 살려고 계약금 먼저 줬어. 이거 상거래 아니잖아. 그래도 다 선급금을 쓰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을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요 이름을 써야 되지만 자격시험에서는 실무 관행상 저 이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상거래 따지지 않고 돈 먼저 주면 다 선급금이라고 하더라. 먼저 받으면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돼, 일단. 시험 보실 때는. 그리고 현실에서도 뭐차살때 계약금을 주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건설 중인 자산을 쓸수 있겠지만, 그거 금방 차가 들어올 거잖아. 뭐로 이렇게 저 이름을 쓰겠어요. 그냥 선급금 했다가 바로 자산을 바꿔버리면 되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사례 보겠습니다. 창재상해로부터 제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습니다. 내가 이제 제품 파는 사람인데, 제가 제품 사겠다고 계약금을 주는 거잖아요. 뭘로 받았냐?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야.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뭐야?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얼마 받았습니까? 10만 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미리 받았잖아. 선수금 부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문받은 제품을 진짜 줍니다. 그리고 계약금 뺀 나머지만 받겠죠. 제품 매출 40, 50만 원. 진짜 물건 팔고 미리 받은 돈 빼야지, 이제. 계약금 받아놨는데 또 받을 수 있겠어요? 선수금, 부채 잡아놨던 거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압 수표.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선수금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반대 사람 볼게요. 창재상해로부터 제품을 주문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사람이죠. 저 사람한테. 얘는 이제 제품인데 내가 거기 뭘 쓸지 그게 원재료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상품이라고 할게요. 내가 제조업이면 원재료일 것이고 아니면 상품일 거고. 자, 상품 사려고 정신 못 차리냐? 돈 먼저 줬다니까 현금을 10만 원을 먼저 주고요. 뭐라고 불러요? 선급금이라고 해야지. 선지급, 선급금, 자산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뭐 상품이 들어왔다 그렇게 또는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상품 50만 원이 들어오고 먼저 줬잖아 빼야지 선급금 빼고 10만 원 나머지는 뭐 줬다 그랬니? 자기압 수표 발행했대죠?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줬대잖아 여기 현금이 아니겠지 뭐예요? 당좌 예금을 줄여야 되겠죠?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통장에 빠질 거니까. 여기는 자기압 수표 줬대. 그럼 이건 현금이겠다. 사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 볼게요.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서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등이 예수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란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낮은 급수 배우셨으면
이미 아시겠죠. 원천징수가 뭔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급여예요. 자, 회사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 최대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요. 회사에다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뭘 줘요? 월급을 주잖아요. 급여. 이렇게? 급여를 한 100만 원씩 받아요. 이렇게. 자,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매달 말에 이렇게 하겠죠. 급여. 비용입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에서. 자, 이제 이 사람이 근로자인데 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소득을 벌면. 이 사람이 이제 받는 이 급여가 근로소득이야. 예? 근로소득을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 1월 달부터 12달 동안 급여를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받아갖고 1200만 원 다 받았다. 아무런 세금도 안 띄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연말정산 이런 얘기. 뭐 이런 게 빼줄 거 빼주고 갑자기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면 엄청 짜증나겠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조세저항도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매달 너 한 달 급여를 받잖아. 그러면 한 달 급여를 가지고 미리 계산해놓은 표가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 적용표를 딱 보고 자기의 급여 찾고 그 부양가족 수를 쫓아갔더니 뭐 이 사람은 만 원씩 세금을 떼도록 돼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떼고 이렇게 미리 떼요. 그걸 보고 이제 원천징수 하거든요. 원천징수로 매달 만 원씩을 냈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달이 끝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1200만 원 모든 금액하고 빼줄 거 다 빼줬더니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이 딱 계산이 됐어. 결정됐겠죠, 세금이. 그럼 30만 원 왕창 내라고 하면 돌아버리잖아. 그런데 미리 다 내놨잖아. 얼마 내놨냐? 만 원씩 12번 내놨지. 그러니까 12만 원 냈잖아, 미리서. 그러니까 이제 28만 원만 추가로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미리 근로자가 좀 냈고 나중에 계산해서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근로자들 보고 세금을 일일이 갖다가 달달이 급여를 받을 때 100만 원 받으면 만 원 내라 이렇게 하면 모든 근로자가 세무서 줄 서갖고 돈 만 원씩 내고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해, 네가. 네가 대신해서 너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세무서 가는 것보다는 얘 혼자 오는 게 낫잖아. 얘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의무자. 의무자.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자, 회사에서 너 아무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얘가 내야 될 세금이 찾아보니까 조견표를 딱 따지니 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 원 다 주지 말고 만 원을 주지 말고 얘한테 걷어. 그럼 얘 일단 다 줘봐. 다 주고 다시 현금을 걷어. 세금 대신 내줘야 되니까. 저 미리 돈 받은 거죠. 상거래 아니잖아. 이때 쓰는 이름이 예수금인 거야. 예수금 만 원. 자, 그런데 뭐더러 돈을 다 주고 걷냐? 적게 죽으면 되잖아, 바로.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급여는 똑같아요. 그래서 뭘 다 주고 걷냐고 그냥 바로 빼고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99만 원만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만 원은 안 줍니다. 안 준 게 곧 걷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달 세무서에다가 10일 날 내줘요, 세금을 이제 대신. 얘 거를 회사가 직원 10명이면 10명 거 다 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금은 이렇게 사라져요. 이해되셨죠? 보통이 이제 급여 지급할 때니까 내가 급여 지급할 때 미리 걷어놓은 돈이야. 다 줬다가 걷어놓는 거나 덜 주고 안 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게 예수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걷는 걸 좀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는 여기 간단하게만 보면 이래요. 2월달 급여가 있는데 100만 원이야. 소득세 등 원천징수가 2만 2천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뭐가 됐건 이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의 급여는 똑같아. 근데 나라에서 뭘 주지 말고 걷어놓으래잖아. 덜 주는 거지. 걷어.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야. 에? 주고 돌려받는 건 안 주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97만 8천 원이야.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때 그런 걸 작성해서 배우는 게 이제 그 위급수가 있겠죠. 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거 내고 요 돈을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야. 세무서에다가. 예? 그 얘기에 챙겼다 마는 거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원천징수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급여가 100만 원이면 일단 소득세를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 이렇게. 그 이건 이제 간이세액 조견표를 찾는다 그랬고, 미급수 가면 이제 원천징수 프로그램 돌려보면 그 사람의 부양가족 인적사항 찾아가지고 소득세가 자동 떠요. 자, 이렇게. 자, 이것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걷습니다. 예전에 뭐 주민세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걷냐면 국민연금 걷습니다. 금액은 뭐 다르겠죠. 국민연금 기준 표를 보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건강보험 걷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걷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인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에다가 본인 부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예수금이라고 잡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회사는 이 돈만 딸랑 걷어서 내는 게 아니라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내줘야 되고 건강보험료 내줘야 되고 고용보험 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회계 처리는 또 뒤쪽에 가서 만날 겁니다. 일단 예수금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다 묶어서 뭐가 됐건 걷으면 다 예수금이라니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지금 뭐 배운 거죠? 유동부채 배우는 거예요. 이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니까 비유동 부채처럼 보이는데, 예?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유동 부채입니다. 요것의 사례는 장기 차입금에서 하도록 할게요. 예용은 그래요. 원래 생길 때 길었어. 차입금이 장기야. 근데 회계연도가 이렇게 한 칸씩 가면 점점 땡겨지잖아. 갔더니 이제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 그럼 여전히 장기라고 놔둘 거냐? 바꿔 끼우자라는 게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할게요. 장기 차입금에 가서. 자, 그 다음에 가수금 봅시다.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급금이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죠? 가수금. 가지급금 뜻이 뭐예요?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현금이 됐건, 뭐 통장이 됐건,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는데, 그것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거고, 원인이 판명되면 빼고 해당 비용으로 갈아 끼우는 거죠. 가수금은 뭐냐면 정반대야. 현금 등의 유입이 있어요. 돈이 들어왔어. 근데 그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야. 무슨 내용으로 얼마인지. 자, 가수금은 현금 등을 받았으나 계정가만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원인이 밝혀지면 똑같겠죠. 이렇게 빼고 그것의 원인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자, 사례 볼게요. 내용을 알 수 없는 20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대잖아요. 자, 보통 예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내용을 모르대잖아요.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의 원인이 밝혀졌네요. 자, 이 보통 예금에 찍힌 20만 원이 몰라가지고 가수금이라는 부채를 잡아놨는데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야. 이제 가수금 빼야지. 가수금 빼고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될 때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없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은 말 뜻으로만 보면 미지급. 못 준 거잖아. 뭘? 세금을. 왜? 낼 때가 안 됐으니까 못 내는 거야, 세금을. 세금을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될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보시면 미지급 세금이란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부담액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금액 이렇게 해설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지금 시험에서는 자꾸 이것을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고 출제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또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기도 해요. 미지급 세금. 지금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본 명칭은 뭐로 돼 있냐? 단기 법인세 부채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써야 되는 거 원래. 단기 법인세 부채. 예? 법인세를 못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름을 좀 더 해석을 크게 해가지고 뭐 부가세도 떼되면 내겠지만 내지 못했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낸 걸로 이렇게 엄청 크게 확대를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시험에서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면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서 왜 이것이 세금 중에 법인세를 아직 못 냈을 때 쓰는 이름인가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때가 와요.
자, 요 이름은 사람이 수동으로 붕괴할 수도 있고 결산자료 입력 이렇게 법인세 쭉 밑에다 놓고 딱 누르면 생기는 붕괴니까 결국은 이계정 과목이라는 얘기야. 예? 부가세를 못 내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일단 시험에서는 미지급 법인세, 아니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자, 이제 법인세에 대한 얘기 볼게요. 법인세가 뭐냐? 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인 회사가 있어요. 이게 법인이야. 아까 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되듯이 법인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돼. 예? 뭐 법인세 나중에 배우면 뭐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언제까지 내냐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법인세. 그리고 뭘 한번 또 하게 되냐면요. 요거 이제 진짜 법인세 내는 날이고. 예? 그러니까 요 날은 지금 당장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이름이고. 여기 이제 요 6개월 여기 기간을 뭐라고 정하냐면 나라가 세금을 한 번만 내면 요 날 왕창 많이 받아도 좋겠지만 요 이전에는 뭐 가지고 산대? 공무원도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서 요 6개월을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중간 연합 기간을 정해 가지고 요 6개월치의 실적에 따라서 또는 작년도 전체 실적의 절반을 다음 달, 여기 8월 31일까지 중간 연합을 돈을 먼저 내야 돼, 법인세를.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부담액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야. 왜냐하면 법인세는 이날 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날 회계처리 하자는 거거든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1년. 사업년도를, 회계년도를 사업년도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예? 부터 3개월 이내에, 아니, 말 잘못했다.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월 말이겠죠, 보통은. 내 신고 납부합니다. 기업은 기말 결산할 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해서 일단 법인세와 여기 손익계산서를 쭉 작성하면 순이익이 나올 거야. 아니야. 그죠? 순이익이 나왔죠. 그럼 여기 순이익에 대한 이제 법인세를 계산해. 법인세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근데 법인도 사람이거든요. 법인세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기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붙이듯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도 붙어. 응? 법인세 얼마? 그것에 10%인 지방소득세 붙고 거기다가 이 뭐 법인세 신고할 때 조세감면을 받으면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도 내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더덕더덕 다 붙었다. 이제 그게 이제 전체를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데 법인세 비용이라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계산된 법인세가 나왔어. 근데 여기 계산된 게 100만 원이야. 근데 미리 낸 게 있거든요. 아까 여기 중간에는 미리 냈잖아요. 또 하나는 원천징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미리 낸 거 이것만 얘기할게. 미리 낸 게 50만 원 있어. 근데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근데 당장 못 내잖아. 그러니까 그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 세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 볼게요. 이제 사례를 보고 하면 정리가 될 거니까.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제일 질문 엄청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통 예금 통장에 이자가 이제 잘 봐봐요. 자, 회사가 돈이 남아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생겨서 보통예금이 늘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냥 이렇게 생기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이제 아까 저기 회사가 근로자한테 소득을 줄 때 얘 거 다 주지 말고 띄어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상황도 이래요. 자, 은행이 이제 나한테 이자를 주는데, 예? 나라에서 이런 거예요. 야, 은행아, 얘가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다 주지 말고, 응? 제가 내야 될 세금을 좀 미리 좀 떼고 나머지만 줘라. 지금 얘가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소득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거야. 세금을 떼고 줘. 예? 그 법인인 나로부터는 나를 내가 입장에 생각하고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죠. 예? 세법이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14%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 받을 이자가 10만 원인데 돈이 10만 원이 다 안 찍힌다는 거야. 14%를 뺀 14,000 원이겠죠? 86,000 원밖에 안 찍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86,000 원이 찍혔다고 해서 그것이 이자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죠. 세금 뜯기고 온 거라니까. 그때 낸 게 뜯긴 세금이 선납세금이라는 거예요. 14,000 원. 이렇게. 예?
그 첫 번째 사례죠. 그래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어쩔 때는 선납세금이 어떻게 예수금이냐 이러는데 내가 남한테 뭘 줄 때 내가 뭘 줄 때 떼거주는 것은 예수금이야. 미리 받아놓고 회사에서 대신 내줘야 돼. 근데 내가 뭘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법인이잖아. 안 줬다는 얘기면 세금을 먼저 낸 거죠. 아까 근로자라면 근로에 관련된 세금을 먼저 낸 거고 법인세를 먼저 낸 거라니까. 근데 여기를 바로 법인세 비용이라고 바로 잡지 않고 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에?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남의 돈 받아놓으면 예수금. 내가 당하면 법인세를 먼저 낸 거라니까. 근데 법인세 비용 쓰지 않고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중간연합한 돈이 있대잖아요. 자, 현금을 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월부터 6월까지 계산해서 8월 말에 중간연합을 하는데 얼마가 돈이 나갔냐면 50만 원이 나갔어. 법인세를 중간연합 계산했더니 그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선납세금을 연도 중에 만날 수 있는 상황 다예요. 원천징수 당했을 때 법인세를 미리 뜯겼으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법인세 중간연합할 때 선납세금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12달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다예요. 이제 12월 31일이 됐다. 쭉 해서 이제 순위 계산해가지고 법인세 세율 곱해서 법인세 계산하고 주민세 10% 계산하고 뭐 조세 감면 받았다면 뭐 농어촌 특별세 다 계산했더니 법인세가 100만 원이 됐어요. 자, 이제 법인세 100만 원 나왔어요.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을 잡습니다. 100만 원 잡고요. 근데 내가 미리 낸 법인세가 있잖아. 요 두 개 잡아가지고 싹 끄집어냅니다. 이제 선납세금 없애버려. 얼마냐? 51만 4천 원이죠. 아, 미리 냈잖아 법인세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내면 돼. 현금으로. 에? 근데 오늘 며칠이야? 12월 말이잖아. 법인세 언제 내야 된다고? 요날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쓰는 이름이 미지급 세금.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원 명칭은 당기 법인세 부채. 예? 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8만 6천 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응? 선납세금 앞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요 상황 설명드렸었으니까. 그때 쓰는 일입니다. 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게. 받으시면 되겠고.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 부가세 뭐 6월 말일자로 예수금하고 대금 대체시키고 부가세도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고 에? 나중에 또 들어보면 부가세도 뭐 1, 2, 3월 4월 25일 4, 5, 6월 7월 25일 이렇게 되는데 뭐 6월 말일자로 당장 낼 수 없으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데 그냥 미지급금 써도 될 텐데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지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라고 하면 미지급 세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볼게요. 미지급 배당금 뭐야? 배당금을 못 줬다는 거 아니야? 미지급 배당금. 자, 그런데 못 준 건 맞는데 이 배당금은 무슨 배당이냐면 현금 배당을 못 줬다는 겁니다. 현금 배당. 뒤에 가면 이제 주식 배당을 못 줬다 그러면 왜 못 줬겠어요? 줄 수가 없으니까 못 준 거지, 당장. 그때 쓰는 이름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있어요. 상황은 똑같을 거니까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 회사의 회계연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영업을 잘해서 이제 실적이 좋으면 주들한테 돈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나온 말이 뭐냐면 배당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돈을 줘야 되겠는데 이 주주가 한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다가 주식을 팔아버려. B라는 사람이 또 갖고 있다가 또 팔아버려. 계속 바뀌어버려, 사람이. 누가 주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주주를 확정 짓는 날이 배당 기준일인 거예요. 배당 기준일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누가 주식 갖고 있든 상관없어. 딱 그날 갖고 있는 사람이야. 보통은 12월 말입니다. 연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상법적으로는 뭐 주주 명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주식 갖고 있는 데는 빨리 나한테 연락해. 그래야 네가 배당 받을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 짓는 날로 일반적으로 결산일이에요. 그냥 연날 아무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배당 얼마 주기로 했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짜가 지나가지고 2년도가 돼서 자, 요 이제 경영 성과를 반영해서
여기 한 2월에서 3월 중에 주주총회를 할 겁니다. 어? 재무상태표를 받아 재무상태표 뭐 여러 가지 경영성과를 보고 아, 우리 회사에 현금배당을 하겠습니다. 응? 현금배당을 하는데 얼마 하냐면 뭐 1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만 원씩 배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주주가 야 너무 적다. 더 달라. 어?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2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칩시다. 이날이 바로 배당 결의일인 거예요. 이 권한은 주주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2만 원 딱 결정이 됐어요. 이제 주주총회를 3월 1일 날 딱 주주총회를 열었다 칩시다. 그래서 딱 이렇게 결정이 됐어. 도장 꽝꽝꽝 다 찍었다. 자, 그럼 이제 나가는데 돈 줄 수 있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붙잡고 돈을 준대요? 어쩔 수 없잖아. 못 주잖아. 자, 배당 결의 한 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하는데 잘 봐요. 뭔가를 갖다 씁니다. 예? 뭘 갖다 쓰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저번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앞전에 보면 처분 여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 계산할 때 여기 당기 순이익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 이거 합쳐진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요것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요것이 사라지는 거야. 자본의 감소. 요걸 없애고 이제 현금을 주면 현금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장 나가고 문 열고 나가는 애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채를 잡아놓는 이름이 바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돈 주겠어요? 이제 뭐 4월 말일까지 각자의 통장으로 돈 집어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고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뭐 이체돼서 나가는 거예요.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 봤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 입력할 때 요것이 재무상태표의 제일 밑에 누구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375만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프로그램 특성이야. 그래서 이름은 이거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는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코드 번호를 써야 된다. 이 프로그램 특성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언제야? 배당 기준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배당 결의일 날 회계 처리합니다. 당장 돈 줄 수 없고 이날 배당금 지급일이겠죠. 지급일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잡아놨던 현금 배당의 부채를 없앤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갖다 쓸 때요. 375번을 갖다 쓴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사례 볼게요, 이제.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5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주주총회 열었다는 거야. 3월달, 2, 3월에. 자, 뭘 하기로 했냐면, 현금 배당하기로 그 이익준비금 설정하기로 했어요.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의 감소니까 이걸 이쪽으로 뺍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거. 이거는 이론서적이나 볼 수 있는 숫자고,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특성이야. 자, 얼마를 갖다 쓰느냐. 원래 5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갖다 씁니다. 이쪽을 하고 집계를 할게요. 어디다 쓰냐면 현금 배당 준대요. 현금 못 준다니까 당장.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잡습니다. 얼마 주니? 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익준비금이라는 것도 설정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뒤에 쭉쭉 잡은 거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하여간 법에서 이렇게 적립하는 게 있어. 이익준비금에다가 적립을 해. 이것도 자본의 증가 항목입니다. 자본을 갖다 쓰면서 부채 하나 만들고 자본의 증가 항목 하나 만들고 요것의 이유는 이제 자본편에 가서 보면 될 거니까. 갖다 쓰는 돈이 11만 원인 거죠. 이렇게. 자, 이때 나오는 이름이 이제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 당장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배당금이 이제 통장에서 나가요. 그러면 현금 배당 못 줬을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했을 거니까 그 부채를 없애고 현금이 나가거나 또는 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이게 이제 배당금 지급한 날의 회계 처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요 뒤에 가다가 이제 자본편 또 나와요. 이거 중요해. 그럼 이제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지. 주주총회 딱 문 열고 나갔는데 주식을 막 나눠줄 수 없잖아. 그때 쓰는 이름은 들어만 놓으세요. 그냥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익준비금 뭐냐.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데 10분의 1 이상.
요거는 상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 이익잉여금 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게 왜 요것이 나오면 항상 이게 10분의 1 이상이 붙어야 되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잉여금 처분해서 갖다 쓰는 건 자본의 감소인데 자본의 감소니까 차변이잖아. 번호는 이거 번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배당 당장 줄 수 없으니까 부채로 살짝 잡아놓더라. 이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